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나 아빠입니다. 아내가 이런 티스푼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오치를 하는데 이런 퀄리티 떨어지는 스푼이 주방에 나뒹군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걸로 커피를 타먹었단 말이야? 그만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이성을 잃고 한마디 했죠. 애기야, 이거 지지야 지지. 오치를 해줄 테니까 주세요. 요즘 나무 식기류 많이들 사용하시죠? 웰빙 웰빙,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식기가 의외로 더럽다, 아니 비위생적이라고 하더군요. 표면에 남아있는 정체모를 도장면을 물사포질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런 나무 식기류는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비위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밥 먹을 때 밥, 국, 반찬 외에 찌꺼기도 같이 먹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옷을 칠해버리셔도 됩니다. 어몽어스라는 게임 아시나요? 일종의 도둑잡기 같은 게임인데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냥 오칠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몽어스 티스푼으로 오칠 DIY를 해주겠습니다. 캐릭터들이 배낭을 메고 있는데 나무를 잘 잘라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무판은 직선이고 수전은 곡면입니다. 이럴 땐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사포로 갈아주면 되는데요. 면에 사포를 딱 대고 그 위에 나무를 갈아주면 됩니다. 스푼과 얼추 비슷한 곡면이 나오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접착면이 대략 비슷해졌습니다. 본드를 잘 발라서 붙여줍니다.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오칠을 한 3번 정도 해서 표면을 견고하게 다져놨습니다. 물사포질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갈아낼 때 이놈의 옷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면 안 되고요. 표면에 거칠거칠한 것만 없앤다는 기분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이제 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야광패입니다. 야광조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개 재료입니다. 눈 크기에 맞게 잘라주겠습니다. 이건 역시 사포로 동그랗게 가공을 좀 해주겠습니다. 손톱을 갈고 있냐고요? 아니요, 자개 갈고 있는데요. 나중에 완성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광패가 진주빛을 냅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이 아닌 반사광이나 그늘에서 보면 굉장히 신비롭죠. 대충 모양이 나왔습니다. 30분 만에 굳는 에폭시 본드입니다. 광고는 아닌데 광고 같네요. 사람 특성상 작은 작품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 만들 때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보통 자개를 접착할 때 사용하는 접착제로는 옷이나 아교가 있는데 에폭시 접착제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작품 제작할 때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닦아낸다고 했는데 자기의 주변에 에폭시가 조금 남아있네요. 사포로 갈아주겠습니다. 이제 닦아내기 기법으로 옷을 바르고 닦아내면서 한 4회 정도 진행하면 됩니다. 당연히 영상은 편집해서 보여드려야죠. 지루하지 않게. 스푼 쪽도 위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옷을 발라줍니다. 보통 닦아내기를 할 때 미량의 옷이 표면에 남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똥 누고 똥 닦아내듯이 너무 깨끗하게 닦아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재생 화장실 휴지는 잡티가 너무 많아서 안됩니다. 티슈는 너무 깨끗이 닦여서 이것도 좀 별로고요. 물론 힘 조절을 잘 한다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쓰면 되냐고요? 안 쓰는 러닝이나 티셔츠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공업용 티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댓글에 스푼 같은 거는 어떻게 칠하나요? 손자국은 안 남나요?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처럼 반반씩 바르면 손자국이 안 남습니다. 물론 시간은 두 배가 걸리겠지만요. 10개 발린 옷칠 때문에 자개에 빛이 죽어 있죠. 표면에 남은 옷을 갈아주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개 연마는 수세의 나이테가 조밀한 부분을 사용합니다. 이 끄트머리로 연마를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스푼 표면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수수로 연마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 눈이 어두워서 무념무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소싯적에 자기 엄마 좀 했습니다. 내가 자개구, 자개가 나인 무라일체의 경지, 혼이 담긴 구라, 아니 혼이 담긴 연마?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아니 아직 광내기가 남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조개를 화폐 대신 사용했죠. 자개를 광을 내보면 왜 돈으로 사용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 깊이 있는 색감과 영롱함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광을 열심히 잘 내서 야광패의 영롱한 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쓰던 너덜너덜해진 티스푼을 오칠로 DIY를 해봤습니다. 수차례의 옷을 발랐기 때문에 음식물이 스며들 일도 없고 옷의 멸균력으로 인해 스푼 표면에 균이 번식하는 일도 이제는 없을 겁니다. 캐릭터가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귀엽네요. 야광 자개도 연마가 잘 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살던 조개가 저한테 팔려서 어몽어스 캐릭터가 눈이 되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임포스터다. 아닌데요. 그냥 티스푼인데요.